가평 8경 중 6경으로 지정된 운악산은 구름을 뚫고 나온 듯한 기암괴석과 함께 현등사, 백년폭포, 미륵바위 등 절경을 관람할 수 있는 명산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절경을 공중에서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210m의 출렁다리를 중턱에 설치하고 7월 19일 오후 현지에서 개통식을 가져 참석자 모두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운악산 출렁다리 조성 사업에 기여하신 공이 지대하므로 준공을 맞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입회해 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대한불교조계종 현등사 주지스님 이경호, 관장 이득근. 운악산이 백대 명산이었지만은 점점 등산객이 줄어가는 과정에서 왔는데 이 출렁다리를 통해서 다시 1년에 제 욕심이지만 천만 명이 찾아드는 그런 관광명소가 되기를 기원하고요. 운악산 출렁다리를 통해서 진짜 가평군의 명품이라는 거 다시 한번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출렁다리가 준공식과 더불어 우리 가평군의 랜드마크가 돼서 가평군의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 관광 가평의 하나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우리 가평군의회에서도 항상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멋지게.